전 당연히 그냥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사가 좀 뭔가 있나 봐요? 저희가요 80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. 브라질이요? 네. 지구 반대편? 반대편이죠. 그렇지. 왜 한국이 싫으셨어요? 아니 싫었다기보다 마침 저희 친정이 74년도에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가면서 7남매였는데 시집간 딸 셋은 놔두고 4남매만 데리고 가셨어요. 그러고서는 한 5, 6년 자리를 잡으니까 두고 온 딸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누나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너희들도 가자. 가자? 남편들은?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4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나머지 인생은 딴 세상에서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. 그냥 그래가지고 저 분 가겠습니다.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지. 진짜 진취적이시다. 40대면 보통 아이고 이러는데. 근데 가서 후회 나누셨어요? 아유 너무 잘 간 거야. 모든 면에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돈벌이도 좋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야. 무슨 돈 부르셨어요? 아 그때는요 교포들이 다들 어떤 일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옷을 만드는 거예요. 옷? 네. 옷. 그러니까 우리도 이민 가자마자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제품 가게에서 샘플을 하나 받아다가 그거를 가게 다 다니면서 200장, 300장, 500장 이렇게 주문을 맡아. 그러면 이제 그걸 배달하면 수금 온 다음에 그걸 갖다 주면 코미션을 줘요. 가자마자 그 다음 2, 3일 후에 시작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 우리한테.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? 아니, 한국 가게. 한국 가게. 한국 교포분들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랬어요. 한국 가게 옷 가게들이 제일 많은 거리고 입구에 이제 서서 샘플을 하나씩 가지고 헤어졌는데 이는 단 한 장도 주문을 못 받았어요. 쑥스럽고 이거 아니 61년 딴딴한데 왜 쑥스러움을 많이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가게는 들어갔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. 한 장도 주문을 못 받았어. 어떡해 어떡해. 근데 저는 많이 받았지. 첫날부터? 그럼요. 와.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군업 주문을 맡으면 날르는 건 내가 하는 걸로 그 장부하고 너 주문 잘 받으니까 당신이 주문을 받고 난 힘을 쓸게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수입이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번 돈이 내가 한국에서 한 달 번 것보다 많은 날이 자주 있었어. 처음엔 그렇게 샐러리를 하다가 돈을 마서 가게를 하고 또 가게를 하다가 또 돈을 마서 큰 데 나가서 제품을 하고 차츰 이렇게 커지는 거지. 남들이 걸어간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데 석유파동도 있었고 브라질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로 그게 다 세계적인 여파죠. 브라질의 경제 침체가 왔군요. 그럼요. 예.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접으신 거예요? 도저히 젊은이들의 유행 감각이나 운영 방식에 우리가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은 미국으로 이제 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던 그 제품집을 이제 접게 됐고 역사가 깊으시네. 예. 그럼 제품집을 접고 틱톡 시작한 거예요? 아니 틱톡은 여기 와서고 이제 그걸 접으면서 주재원으로 와 있는 그 대학 후배가 한국 문학을 가르쳐 달라.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. 예. 마침내 제가 국제학교 정식 문학 교사가 됐어요. 정식 선생님이 되셨다고요? 네네. 아 지구과학 선생님도 데리고 가지. 지구과학 선생님. 아니 학교장. 아니 형님 너무 오랫동안 얹혀 계신 거 아니에요? 마누라 덕에 사는 거죠. 좀 뻔뻔하셨네 그럼. 아. 거꾸로 이르르셨네. 돈은 여자가 부르고 남자가 살림은. 근데 그거 선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꽤 많은 남자들이 그게 꿈이야. 아이고 뻔뻔해. 아니 진짜 꽤 많은 남자들이 꿈이야. 그러면 거기서 행복하게 약간 신데렐라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오신 거예요? 딸내가 갑자기 한국의 시댁에서 나와라. 근데 그게 1년 전서부터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갑자기 결정을 해갖고 아들 둘 데리고 딸 네 식구가
한국으로 나간 거예요. 반대가 됐구나. 예전에 장인어른이 나와라 라고 해서 브라질 갔는데 이번엔 그렇죠. 딸내 시댁에서 나와라 라고 해서 예. 그냥 꼼짝 못하지고 그렇게 한국에 간 딸과 두 손자가 매일매일 하니 하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. 빨리 오라고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들은 또 딴 나라 딸은 또 딴 나라 우린 여기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네, 자식 근처로 가야겠다 네, 또 오라고 할 때 가야지 나중에 또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돌아보니까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느낀 게 한국 딱 오니까 두 분은 어떠셨어요? 아유 뭐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얼핏 생각해보면 버스 정류소에 가니까 전광판이 있는 거야 어. 이야 몇 분 뒤 도착 예, 예. 어. 깜짝 놀랐어 이야 굉장하구나 그 다음에 전철 너무 좋은 거야 다 연결해서 그래서 차가 필요 없구나 없어. 그렇게 교통이 아니야 그거는 저도 전철을 타보지만 제일 좋아요 전철 네. 우리 꽃뱀의 손녀님은 할머니한테 많이 배워서 할머니가 전철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잘 돼 있어서도 있지만 공짜라서 제일 좋아하시고 아니 택시 타면요 네.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요금 올라갔는데 심장 끊어질 것 같아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예, 예, 올라가니까 맞아요. 그거 자꾸 들여다보게 됐는데 맞아요. 전철은 뭐 바깥 구경 싹 하고 가니까 네. 그 생각 잘 오신 거예요 네. 아유 너무너무 멋지게 그래도 사신다 정말 제일 좋았던 건요 사철이 있다는 게 사철 네. 항상 여름이에요 브라질 거기는 그렇죠 상파울이 그래요 아.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사철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. 시장에 가면은 겨울에는 뭐고 여름에 아. 봄나물 나오고 이런 게 너무 그 짜릿했어요 아, 그러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좀 생활 속에서 이런 거 지키면 좋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없어요? 그거를 이제 저희가 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인네들한테 주고 싶은 말이에요 첫째는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꾸짖는 태도 못마땅한 태도로 보지 말자 할머니한테 꼭 전해줘 할머니한테 꼭 전해줘 둘째는 옷을 잘 입고 다니자 아니 여기 들어오니까 노인네들이 똑같아요 옷이 거의 그러니까 지금 좀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야 돼 옷을 멋있게 입자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자 모르는 거 있으면 아 이거 핸폰 나가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거를 자꾸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절대 귀찮아하지 않을 거다 예. 배워야 된다 네. 나이가 먹어도 예.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이 어르신들이 일생 동안 지녀왔던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다가가서 여쭤보고 노인네들을 노인네들이라고 멀리 두지 말라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은 좀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젊은 친구들은 좀 다가가려고 노력해보고 이러면 네. 그 벽이 많이 좁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? 그럼 오늘 녹화하는 이 내용도 손주들한테 이렇게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해서 SNS에 공유도 하시고 막 그러시겠네요?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다 소재가 되니까 소재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 이것도 다 올려주세요 맛과 멋,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꼰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아,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? 아, 컴온.